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50주년 기념 교직자 교우 초청의 밤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대학은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대학원 일반 교직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직자를 배출했습니다. 교직자 교우 여러분들은 한국 교육의 핵심 중추로서 모교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직자 교우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모교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부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사범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는 권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여러 내빈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신현석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 원장님이십니다. 대학 본부에서 박길성 교육부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찬우 인재발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병현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명식 고려중앙학원 상임이사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진태 공과대학장님 아직 안 오셨죠? 김덕천 교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주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허도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김종필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행되겠지만 고 전수영 교우 장학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대원 강인일 석사과정 총학생회장 및 임원 선생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주관부처 대표이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신현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설립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출신 교원 여러분을 모시고 홈커밍 행사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다망한 일정을 뒤로하고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교직자 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교육국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 자본에 의해 설립된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민족의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지체로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각각 1972년과 1968년에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 교원 양성 기관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암의 언덕에 우뚝 솟은 상아탑에서 교육국의 이념과 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익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데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가 모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진정한 마음의 고향임을 느낄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교직 환경 속에서 고단한 생활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힘들게 할지라도 호랑이의 기계와 본립 도생의 정신으로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의 고향인 안암 동산을 찾아주십시오. 단순히 동문이라는 인간관계를 넘어 여러분의 기댈 기둥이 되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교직자 홈커밍 행사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반기에 발표될 발전계획에 담아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촐한 자리이지만 여러분의 동료 선후배와 함께 그간의 안부,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고 교우의 정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길승 교육부총장님께서 한양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홍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육대학원 개원 5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 또 모교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계신 교직자 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범대학 교수님들 반세기 50년의 성상의 교육 금자탐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대학원 5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구국의 고려대학교 권학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선사후의 신념과 자유정의 진리 교훈에 따라 크림슨의 열정과 우뚝 솟은 석탑의 기상으로 함께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축하해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은 되돌아보면 산업화의 걸음마를 힘차게 내디디면서 우수한 인재가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의 초입기였습니다.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일찍부터 선지하고 교육대학원이 개원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교육대학원은 일선 교사의 묵직한 직무와 준엄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단 하나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도의 사명감으로 지난 반세기를 이끌어왔습니다. 졸업생의 수로 보나 졸업생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나 교육과 체 구현이라는 사회적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나 우리 교육대학원은 명실공히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대학임이 분명합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학교 본부에서도 지난 3년간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의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이 미래를 열고 대학이 미래를 이끌고 대학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성과도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직자 교우님들께서 많이 오신 자리인 만큼 관련된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입시 제도를 고려대학교의 교육 철학에 맞게 완전히 바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과 점수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학생 대신 개척하고 도전하는 학생, 그리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내려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처 대신 인재발굴처를 신설하였습니다. 논술을 과감하게 버렸고요. 잠시 후에 우리 양찬우 인재발굴처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심층 면접으로 잠재력 있는 원석을 발굴하는 입학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석을 발굴하여 새롭게 개편한 교육과정과 우리 교수님들의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보석 같은 인재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지식을 전수하기보다는 지식의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대학, 취직보다는 창업, 창직을 권하는 대학, 순혈주의를 포기하고 다양한 인재를 초빙하는 대학, 남이 안 가는 세계 지역으로 과감히 나가는 대학,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이 단 한 명이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장학금 정책을 펼치는 대학,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 고려대학교입니다. 저희들은 국내 인류라고 하는 세칭 스카이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세계 초인류대학의 반열에 오르는 추동력을 이미 마련하였고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국제교류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존경하는 대학으로 우뚝 서려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은 깊어가고 캠퍼스는 활력이 넘치는 고려대학교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육대학원 개원 50주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50년의 큰 그림을 크게 그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신현석 학장님께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신현석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대학교 출신 우리 교직자 교우님들께서 퇴근을 하고 오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7시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미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또 이 소개를 한 다음에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줄여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범대학은 1972년 12월에 사범대학 신설이 결정이 돼서 교육학과와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이 세 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1976년에 수학교육과가 신설이 되고 77년에 국어교육과가 신설이 되고 80년에 영어교육과 지리교육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83년에 역사교육과가 신설이 됐고 88년에 미술교육과를 신설을 했고 1996년에 컴퓨터교육과가 신설이 돼서 모두 10개 학과가 되었는데 99년에 미술교육과가 미술학부로 독립이 되었고요. 2015년 컴퓨터교육과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로 분리가 독립되어서 현재 8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범대학 전임교원 수는 61명, 2017학년도 2학기 기준입니다. 정년 퇴임을 두 분이 하셔서 이제 59명입니다. 현재 학과 수는 8개 학과고요. 학생 수는 2,0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이고요. 11개의 연구소와 1개의 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여기 있는 수치가 알려주는 것처럼 저희는 2010년, 15년 연속 교육부 사범대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요. 임용고사 합격자 수가 서울 경인 지역의 경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부로 집계된 전국 임용고사 합격자 수는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을 합쳐서 2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가 합격을 해서 사립 사범대학 수준으로는 전체 1등이고요. 국립대학을 합친다 해도 3위 안에 드는 놀라운 등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 수혜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9%에 이르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해외 교육 현장 실습을 실시한 이래 현재 학교 수와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국제 교육 실습을 저희가 이웃하고 있는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르는 이런 광범위한 말 그대로 글로벌 세계 지역에 저희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은 다른 사범대학과 달리 글로벌화가 저희의 특성화의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국제교류협정 진행 현황을 보실 것 같으면 미국 워싱턴주의 페더럴웨이 교육청과 단기 프로그램을 협정해서 교육 실습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신학기부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이 학교와 교육 실습생 파견 협정이 지난 2월 달에 협정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을 선발을 해서 내년 신학기부터 실습생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주리 대학과 협정 체결이 진행 중이어서 실습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범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은 융합전공, 잉글리시 카페, 임용고사 준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첨단 교육시설로 운초우선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열린 도서관을 저희가 6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개선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대학원 조직 현황도입니다.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3개가 있고요. 부원장 하에 행정실 석사과정, 최고의 과정이 2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교육대학원 현재 24개 전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개 전공은 전국 사립 교육대학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현재 재학생은 2018년 1학기 현재 1,095명입니다. 휴학생까지 합치면 1,200명 정도 되는 수준으로 있고요. 201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179명의 석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대학원이 논문을 써서 졸업하는 경우와 학점 중심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다른 교육대학원에서는 볼 수 없는 논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대학원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 국내 평가 국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요. 넘버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비율 82%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최대 다양한 전공과 학습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가 4.46으로 5.0 만점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의 만족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 서비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문 컨설팅 서비스를 별도의 공간 확보를 통해서 전문가가 논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예비 교사를 위한 영어 강의법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 검색실, 원우 휴게실, 컴퓨터실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효율적인 학사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학사 행정 개선 업무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원생 가이드북을 제공해서 원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특강은 여러 전공별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우 자체 활동으로 교육대학원 총학생회가 구성되어 원우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전공별로 자치 학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교회는 약 13,000여 명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교회입니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목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저께 우리 50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1억 원의 이 발전기금을 기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첨단 캠퍼스의 다양한 시설을 여러분들이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육대학원 발전 비전 선포식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교육대학원의 발전 지향점은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새 교육, 세상을 품는 큰 교육, 현장을 담는 산교육, 사람을 향한 참교육, 이 네 가지 교육 목적을 지향하면서 네 가지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상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하는 지성인,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창의적 전문인,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육인,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세계인, 이 네 우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식사에 앞서서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허도영 교장 선생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대 부속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여기 오신 내비님들 모두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무한 도전입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한없이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고 또 전화하기 전에 도와주고 그러면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지속적이고 무궁한 발전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무한하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도전하는 겁니다. 무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한 예. 중간에 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총학생회장으로 있는 강인일 선생께서 중간 건배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일 선생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4대 총학생회장 강인일입니다. 지금 저희 고려대학교스럽게 고대스럽게 한번 건배사를 제의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선생님들 및 교수님들께서는 잔에 그 술을 좀 채워주시고 예, 건배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건배사를 좀 제의하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그 모든 교육계획이 잘 이루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선창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00년 대계를 이하 하면은 후창으로 고고고 세 번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창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00년 대계를 위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병현 대회 협력 차장님께서 학교 홍보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대외협력 차장을 맡고 있는 유병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 생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학부는 법대 파리학번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 들어온 것은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고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수업하면서 꼭 5분은 고대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대한민국의 대학은 고려대학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고대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선생님들 그 고대에 아까 우리 인재처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수한 학생 많이 보내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서울대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대 가라고 하지 마시고 고대 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직무상 학교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 홍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중요한 분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지금보다 더 낮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게 하는 역할은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고려대학교가 QS 평가에서 세계 9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도 교우 평판도가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그러한 우수한 역량이 또 우리 고려대학교 성장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고대 나왔다고 해도 이 고대에 대한 사랑, 모교 사랑보다는 제자 사랑이 앞설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교를 사랑해도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대를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없으면 고대가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고려대학교의 여러 가지 역량은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제자들을 추천할 만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 지금 외국인 학생이 언더그레이주에이트로 매년 8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년 1,000명씩 교환학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많이 들어오면 왜 좋으냐? 고대에 들어오면 세계적인 분위기를 그냥 여기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많이 나갈 수 있으면 왜 좋으냐?
외국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글로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 선생님들 제자들을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려면 고려대학교에 보내셔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기부금이 1,107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 기부금 액수가 4,300억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은 고려대학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이런 대학은 기부금이 우리의 10배, 20배 이렇게 되는데요. 그 총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기부금 액수가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게 이제 모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는 그게 학교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일 우수한 학생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정말 우수한 학생, 선생님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다는 학생들을 고려대학교에 꼭 보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재처장님이 입시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선생님들 기대가 큽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교과 끝소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영원히 빛나는 고려대학교를 만들려면 여러 선생님들이 최고로 우수한 제자를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병현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유병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모교에 보내는 겁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부 행사를 바로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부터는 잠시 말씀을 멈춰주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3부에 다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행사부터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는 뭐 못하신 분들은 맞아 하시더라도 이야기는 잠시 멈추시고 단상을 향해서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행사로 고 전수영 교우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날 세월호의 희생자 가운데는 본교사범대 출신으로 단원고 교사였던 전수영 교우가 있습니다. 고 전수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본인은 탈출하지 못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수영 교우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운초우승 교육관을 로비해 전수영 교우 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또한 전수영 교우의 국어교육과 선후배 동료들이 십시일관하여 장학금을 마련하고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명의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먼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음 학기에 또 4명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4명의 장학금 수여 대상 학생들은 당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이신 신현석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학장님. 고 전수영 교우 장학증서. 사범대학 교육학과 김의성.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사범대학장 신현석. 고 전수영 교우 장학증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최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고 전수영 교우 장학증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정연우. 내용은 같습니다. 고 전수영 교우 장학증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차유빈. 내용은 같습니다. 예, 4명의 학생 축하드립니다. 4명의 학생을 대표해서 국어교육과 정윤호 학생이 짧게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영 장학금을 받게 된 국어교육과 1, 1학번 정연우라고 합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한편으론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론 책임을 느낍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장학금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이 장학금의 의미는 단순히 학업에 열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전수영 교우는 제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느라 정작 본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전수영 교우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수영 교우가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역할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전수영 교우는 아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며 전수영 교우의 뜻은 희생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수영 교우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다 위로할 수 없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장님과 4명의 장학생들 기념사진 촬영이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교직자 교우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자매 학교로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부속 고등학교 그리고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네 학교는 교생 실습을 비롯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생들의 현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교직자 교우 초청의 밤 행사를 맞아 그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내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사대 부속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부속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중앙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순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사패 수여는 신은석 사범대학 학장님 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주연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이주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장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 발전을 위한 기화의 노고를 기리며 교육대학원 창립 50주년 기념 교직자 교우의 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신현석. 네, 다음은 허도영 교장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허도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성문 중앙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집안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김종필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김종필 중앙고등학교 교장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분 교장 선생님께서는 자매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맡고 계시고 본교 교우이시기도 합니다. 네 분 교장 선생님 일일이 인사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시간이 부족해서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해 교생들의 활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우리 재단 소속으로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중앙중학교 또 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또 잘 우리 자매 학교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마다 네 개 학교에 있어서는 사범대학과 협력을 맺고 많은 학생들을 교생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및 중앙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는 연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본교 사대와 교육대학원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주니어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캠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캠프에 참여했던 작년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교의 네 개 학교에 많은 교생들이 참여해서 이 교생들에 대한 지도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학교 현장 실습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생 실습이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방문을 해서 학생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네 개 학교를 다 가보지는 못하고 부속고등학교만 갔습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재학생들이 부속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교생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교생 대표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 교생 대표 수업은 체육교육과 김민수 학생이 핸드볼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분홍색 셔츠를 입은 학생이 체육교육과 김민수 학생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학생들이 나머지 평가를 맡고 있는 교생들입니다. 교직자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본교 출신 교생들이 여러분의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생 실습을 진행을 하면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헌신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용 시험 우수 학과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존재 이유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모교 출신 교사들의 우수성은 널리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모교 출신 교직 임용률은 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임용 합격률에 연연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임용 지도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학부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임용 우수학과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 정원 대비해서 가장 많은 임용 합격자 수를 배출한 역사교육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임용 우수상, 입학 정원 대비 최우수 역사교육과 기하학과는 2018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신현석. 다음은 수학교육과 학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임용 우수상, 입학 정원 대비 2위 수학교육과,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임용 정원 대비해서 1위를 한 영어교육과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임용 우수상, 임용 정원 대비 최우수 영어교육과, 기하학과는 2018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신현석. 다음 가정교육과 학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임용 우수상, 임용 정원 대비 2위 가정교육과,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임용 우수 학과에는 사범대학에서 소정의 학과 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는 워낙 거액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임용시험 합격자 추이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임용 합격자 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근래 약간 이제 침체하게 됐는데 올해 시험에서 19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대학교 최고의 수준의 임용 합격자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임용 합격자 수는 뭐 이것은 이제
감옥별로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감옥, 국어감옥, 그리고 물리, 미술, 보건, 생물, 수학, 역사, 영어. 잘 안 보이네요. 중국어, 지리, 체육, 한문, 화학 이런 순으로 임용 합격자를 지난번에 배출했습니다. 감옥별로 선발 인원 대비 합격률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영어 교육과가 전국에 4번 대학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이 1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대학이 일반 교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에 대한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영어 교육과는 전국 영어 교사의 약 10%를 이번에 합격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40개가 넘는 4번 대학과 120개가 넘는 교육 대학원을 고려한다면은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교육과가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고 역사 교육과가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임용시험 학과에서 한 해 들어오는 정원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합격률을 보였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교육과가 학부생 기준입니다. 매년 30명이 들어와서 올해 15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한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가 44.4% 정도, 그리고 영어교육과가 42.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용시험에 대한 합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제 동행 토크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현재 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한 분, 그리고 그 학생의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준 모교 출신 교사 한 분, 그리고 그 교사의 학창 시절 가장 존경했던 교수 한 분을 모시고 학창 시절과 교식 생활에 대한 단상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학과에서 세 분의 교수와 교사 그리고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너무 많은 학과에서 많은 수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자의적으로 국어교육과를 골랐습니다. 국어교육과의 이창희 교수님, 그리고 김명원 강원외고 선생님, 그리고 김하성 국교과 17학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15분 정도 이창희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여러 교수님들, 동문 여러분들 앞에서 사제동행이라는 주제로 간담회 겸 토크쇼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떨리기도 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즐겁게 잠시 시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 학과장 이창희입니다. 바짝 대.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17학번 김하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교육과 03학번 김명원이고요. 여기 있는 김하성 학생을 고등학교에서 제가 가르쳐서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들어올 정도의 학생이면 학창 시절을 모범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김하성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불문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 그 시절보다는 학교 다니면서 김명원 선생님께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김하성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하성 학생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신기하고 즐겁게 느껴졌던 일이 어떤 것이 있어요? 네,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오자마자 저에게 제일 신기했던 것은 고려대학교의 멋진 강의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수업을 듣던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되게 멋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반원형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 오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정말 재밌고 특별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원 선생님께서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뭐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공부 잘하라는 말 안 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말고 어떤 목표를 중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있는 학교에서 계속 고3 담임을 하면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주로 이제 어떤 직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학과에 가서 어떤 심화된 공부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무엇보다 그냥 점수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탐색이 정말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제가 퇴근 시간이 저희 학교가 기숙학교다 보니까 한 일찍 퇴근하면 밤 9시 그리고 보통은 밤 한 12시 정도까지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뭐 진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학업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김하성 학생하고도 이렇게 뭐 학업적인 이야기 말고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어떤 길을 안내해 준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저절로 학생들이 좀 자신이 생각했던 길들을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담이고 사족 같긴 하지만 김명원 선생님께서 결혼하신 분은 같은 학교에 계신 영어 선생님이신데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교우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퇴근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데 보통 9시 넘어서 주로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그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성 학생이 생각하기에 김명원 선생님이 대학교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등한한 학생이셨을 것 같았습니다. 네. 어떤 면이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그 질문은 제가 김명호 선생님을 굉장히 좋은 국어 선생님으로 기억하는 것과도 네, 관련이 있는데요. 명호 선생님께서 항상 국어 수업을 하실 때
그냥 뭐 소설이나 아니면 시 같은 걸 읽으실 때도 항상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같이 작품을 읽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식견으로 작품을 읽을 때보다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고 더 약간 작품의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다 약간 대학 때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다던가 아니면 농활 같은 굉장히 다양한 대회 활동을 했던 경험이어서 들으면서 아,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대학 때 공부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셨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고려대학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면서는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지식을 쌓는 것보단 책 이외, 학교 이외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야만 그 경험들이 후속 세대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명원 선생님께서는 김하성 학생에게 어떤 것을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함으로써 사랑을 알고 그리고 더 좀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를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목적 없이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자주 했던 건데 계획 안 세우고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떠나보는 건데 그렇게 떠났을 때 생각보다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 드는 생각들이 저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성 학생도 좀 너무 이렇게 항상 바르고 그리고 성실하게 지내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훌쩍 떠나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김하성 학생은 그 학과 공부 말고 뭐 따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주세요. 네,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사범대학 풍물패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 들어왔을 때 풍물패에 들어갈 계획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풍물패 공연을 보고 너무 매료된 나머지 지금은 풍물패에서 상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패에서는 방학마다 전라도 임실로 풍물 전수를 가는데 거기 가서 인간문화재 분께 전수를 받고 있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이라서 네,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범대 풍물패 공연하는 날 다들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세요. 예, 그 공연 기회가 되면 여러 교수님들께도 꼭 말씀을 드려서 공연하실 수 있는 기회 또는 학생들한테는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성 학생이 꿈을 안고 기대에 차서 고려대학교에 들어왔을 텐데 고려대학교 왔더니 뭐 생각보다 뭐 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진 않다 뭐 좀 이런 거는 조금 못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충고의 차원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모든 게 만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고려대학교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가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굳이 꼽자면은 전공 강의에서 그 좀 인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항상 전공 강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강의인 독서 교육론이나 그런 전공 강의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약간 제가 세워놓은 계획을 따를 수가 없어서 네, 조금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뭐 학과장이 그 들어줄 수 있는 바람은 아니고 학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이 순간에 학장님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런 그 약간의 불만 사항이 꼭 해소되어서 원하는 교육을 그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원 선생님께서는 학생 신분을 떠나서 이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교사가 되고 나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모교 사범대학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좀 더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뭐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이 있거나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더 자신 있게 사범대학 또는 고려대학교에 추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는 강원도 양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려대학교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에 있는 좀 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초청돼서 고려대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안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겠다라는 꿈을 좀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진다면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도 교사로서 그리고 고려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런 일이 꼭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자가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세 번째로 꼽은 것은 좋은 뛰어난 인재를 가르치는 즐거움이라고 했고 그 즐거움은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즐거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저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학생들 여기서는 김명원 선생님을 볼 때 자랑스럽고 김명원 학생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알고 고려대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또 저 강의를 듣는 김하성 학생이 아주 예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 사랑 또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고 손자 사랑, 손자 자랑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합니다. 김하성 학생이 그 관계로 따지면 손자벌에 해당이 되어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저한테는 한없이 예쁘게만 보입니다. 그런 예쁜 모습 잘 간직해서 나중에 김명원 선생님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시고 또 제자들을 모교에 많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올해가 첫 번째 교직자교 모임이어서 한 학과에만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이번 사제동행 토크에서 탈락한 역사교육과를 비롯해서 나머지 학과들은 다음 기회에 꼭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9시가 넘어가고 아마 지방에서 오신 교우 여러분께서는 이제 차편 때문에 벌써 많이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벌써 간담회를 겸한 이야기들을 교수님들과 벌써 나누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예정된 시간이 한 1, 20분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아마도 이제 이 정도에서
자리를 파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직자 교우 초청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직자 교우를 초청한 첫 번째 자리인 만큼 미숙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즐겁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석해 주신 여러 교직자 교우님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